아까 집중이 너무 흔들었어. 흔들어져 보이지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통조림인데요. 게 통조림입니다. 게 내장으로 갖고 만들었는 카니미소 해가지고 100g짜리인데 가격은 인터넷에서 한 15,000원 정도로 좀 비싼 편이긴 합니다. 홍게인지 대게인지 좀 대게 같죠? 네, 대게 같은 거. 대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하얗게 돼 있다가 삶으면 이렇게 빨간식으로 되더라고요. 네, 그런 식의 느낌이고 가격은 좀 비싼 편인데 어떨 맛이지? 뭐 볶음밥이나 그런 데다가 아니면 뭐 된장국 그런 데다가 넣어서 먹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영양성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일본말로 쭉쭉 써 있어서 뭔지 모르겠고, 자 얼마나 맛있을지 그냥 먹어보고 밤에도 따 먹어보고 오잉. 이거 완전히 저기 진짜 그 내장 그 느낌인데요. 내장만 쭉쭉 나고요. 이거 핥아 먹어야지 아까워서 안 돼. 우리나라 거 그 GS25에서 판매하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짭짤한 느낌이고요. 자, 그냥 한번 먹어볼까요? 그런 느낌인데 조금 더 짭짤합니다. 짭짤하고 뭐 다른 부산물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내장 갈아서 만든 거지 통째로 만든 느낌이고요. 자, 밥에다 한번 비벼서 먹어볼까요? 부드러운 게 그 내장만 느껴지면서 괜찮은 것 같고요. 어떻게 보면 한국에 나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마트에도 있고 요즘 뭐 김치볶음면 주먹 삼각김밥으로 나오죠. 한국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주로 드시기도 좋은 정도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먹기보다는 볶음밥이나 밥이랑 비벼서 드실 정도로 약간 조금 짭짤하게 나온 것 같네요. 내장 같은 경우 그냥 드셔보셔도 약간 짭짤하긴 한데 약간 뭐 재료를 가미를 했는지 그냥 먹기에는 조금 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이렇게 먹으니까 이것도 괜찮네. 나름 독특한 느낌이고요. 뭐 인터넷 쇼핑몰에도 한 15,000원 정도 판매되는데 그냥 이런 제품도 있다 하고 그냥 괜찮은 건 GS25에서 판매하는 대게장,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드셔도 좋고 밥에 비벼서 드셔도 좋은 것 같은 느낌이니까 기회되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, 이런 거 좋아해서 한번 골고루 먹어보고 있는데 조금 통으로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기회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짭조름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까지.